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짱콜라에 대해서 다 파헤쳐버리자고, 끝내버리자고 짱콜라를. 일단은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겁니다. 이거는 이걸 먼저 알아놓고, 이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는 시스템으로 한번 가자고. 자, 봐요. 내공이 자 45도보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50이나 55, 60 이 공을 칠 때 내공 옆에 회전을 맥시멈 주고. 공 두께 바보 초롬 오빠 빠이빠이. 다들 빠이빠이 많이 배워요. 마지막 빠이빠이 원 쿠션 안녕.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파이브 쿠션 위치가 어디냐? 여기, 여기 포인트. 이렇게 일자로 내리면 여기로 와요. 여기서 5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놓을게요. 자, 여기서 5를 집어넣으면 여기, 여기 집어넣으면 마지막 도착점은 한 칸. 5를 뒤로 백을 하면 한 칸. 이것만 알아놓으면 돼. 끝! 대신에 회전은 옆에 3팁 만땅. 일단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치면은 원쿠션 자리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짧다. 그럼 테이블 파악을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쳐보고 쿠션을 맞을 때마다 여기는 짧아진다 길어진다. 그래서 잘 봐요. 이제 이렇게 알려졌으면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냐, 공을 이렇게 걸려있는데 이 공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봐요. 이 공이 여기 맞아서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여기서 맞아야 하니까 최종 목적지는 저기 코너로 가는 거잖아. 코너로. 그럼 어디 맞아야 돼? 일자보다는 앞으로 다섯 칸. 다섯 칸. 근데 여기는 좀 짧아질 수 있으니까 한 여섯 칸, 네 칸 정도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회전 다 주고. 아이씨, 잘못 맞았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옆당인데 상단 맥시멈을 주면은 쿠션을 맞을 때마다 공이 짧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배워놓으면은 좀 쉬워요. 만약에 이렇게 놓고 맥시멈을 치고 싶으면 여기 맞으면 들어가잖아요. 이게 재야 되거나 어떻게 돼요? 그림 그려야 돼. 얘 지금 감각으로 치는 거예요. 그림 그려서 치는 거. 이 정도 맞는 거잖아 지금. 식스 쿠션이 여기잖아. 그러면 내 거보다 일자보다 뒤로 백을 해야지. 그러면 이런 공은 일자로 백을 해야 돼. 이렇게 백을. 그러면 요렇게 맞는다. 이해했어요? 자, 근데 봐요. 이제 공이 45도보다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공 뭐 많겠죠. 방법을 두께를 바꾸거나 당점을 바꾸거나 스톡을 바꾸거나 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당점을 변화시켜요. 일자로 되면 원쿠션까지 갔는데 그때는 3팁이었잖아. 근데 기울기가 내가 생각보다 한 5도가 들었어. 그럼 3팁에서 2팁으로 바꾸는 거야. 스톡은 똑같이 넣고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당점이나 두께나 스트로크 중에 하나만. 두 개를 다 바꾸면 안 돼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쳤다가 잘못 바꿔가지고 아 이게 두께를 어떻게 맞춰 하는 거야, 당점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만 바꿔야 돼. 무조건 하나만. 하나만 바꿔야 돼 여러분. 하나만. 막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자, 넉넉히 여기 맞으면 들어가. 여기 이건 어디야? 똥창보다 밖에잖아. 똥창보다 살짝 밖에잖아. 그러면 5보다 살짝 옆에.
이 원쿠션까지 가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라고. 하나, 둘, 셋. 아이고. 원쿠션까지만 잘 보내면 돼요. 답은 원쿠션까지 어떻게 잘 보내냐가 관건이야, 이 공. 모든 공들 칠 때. 이해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웬만한 건 다 치지 않나? 어때, 지금? 지금 어때요, 느낌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칠 것 같지 않아요? 회전 다 주고 치는 방법. 멘트가 없어요. 멘트가 있어야 뭐 다른 걸 또 설명하지. 끝? 난 다음번에 죽었다고 알면 된다고? 어렵다고? 한 번 더 해줄까? 한 번 더? 뭐 이거 알려준다고 네가 나 죽인다고? 길이가 심하면 자, 자 보세요. 다시 정리 한번 해주고 또 할게요. 여기까지 해봐. 자 여러분, 자 기울기가 45에서 들어왔어. 50, 50에서 55 사이. 20이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20이. 자 일단 해볼까 한번? 자 여기에 있다. 6쿠션으로 맞춰야 돼.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테이블은 좀 짧아지니까 일자에서 살짝 뒤로 와야 돼. 이렇게 여기 여기 맞으면 들어가. 회전 맥시멈 들어가. 일자로 내리면 저 원포인트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회전 다 주고 이 테이블은 좀 작긴 짧다. 확실히 이게 들어가려고 하잖아 지금. 치면 원포인트. 그럼 반대로 여기 투포인트 갈거면 일직선이 여기니까 5 여기 맞아야 돼. 여기 저기까지 뚱뚱하게 가야겠죠. 역시 당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에이씨 내 게 아니잖아. 어? 아 재수없다. 오늘 득점은 됐으나 팁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방 못 쳐나. 큰일 났어. 자 마지막 공 봐요. 이제 자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는 코너 있으니까 일자로 내리면 원쿠션 가고 5로 가면 한칸 가고 여기서 다시 5로 가면 다시 한칸 가니까 5 여기까지만 가면 되지. 이렇게 그냥 아이고 이게
1, 2, 3, 4, 5 쿠션 잡는 거. 여기서 이제 센스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 센스가 내가 좋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재겠지. 이렇게 있으면 자 맞고 맥시멈으로 가니까 자 여기서 맞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쿠션에 있는 공이야. 5쿠션 일자로만 내리면 되잖아. 일자로만 이렇게 뭐 쉽지 뭐 이거. 응? 뭐 쉽지 뭐 이거. 여기다 놔요? 이거는 저기 있으니까 뒤로 백. 5만큼 빼가면 되잖아. 5만큼 빼. 응? 뭐 쉽지 뭐 이거. 이제 이해 됐어요? 시스템 있어. 자 이제 시스템 있어. 팁 날라갔어. 씨, 아, 내가 붙여서 할 말이 없네. 내가 팁을 붙여가지고 그날 바빠가지고 막 붙이다가 세 개 붙이냐고 짜증나가지고 내 거랑 쪼갱이랑 막 붙이다가 짜증나가지고 팁이 날라갔어. 아이 초이스를 지금 나가. 내가 지금 뭐 한다고 써. 짱꼴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 또 뭐 그걸 떠붙인다고 그래? 이따가 해줄게. 이따가 아니네. 자 아 지금 왜 유튜브 채팅이 안 올라오네. 자 이번에는 시스템을 알려줄 건데 이거 시스템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시스템 말하면은 내 봐서는 한 300명 정도 나가지 않을까. 에? 300명 정도 나갈 것 같아. 알았어. 채팅 안 올라왔지. 뭐 채팅이 갔어. 근데 가버렸어 애들이. 어쩔 수 없어요. 채팅창이 가버렸어.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보죠 뭐.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이 시스템은 제가 만든 거야. 제가 만든 건데 일단 한번 보죠. 보죠. 근데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미리 말해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잘 들으세요. 어려워요. 이거를 설명하자니 이해를 못할 확률이 높은데 보세요. 여기서 여기 찍어요. 뭐 시스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쉬울 거예요. 보세요. 수구 10, 10, 20, 30, 40. 이게 수고. 자, 원쿠션 2배에요 2배. 20, 40, 60, 80. 오케이? 그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칸에서 두 칸을 무회전으로 치면 코너로 온다는 건 다 알잖아. 이렇게 치면 코너로 오는 거야. 세 칸이면 한 칸 반. 이렇게 다 알잖아요. 회전 들어갔네.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떠 있어. 이렇게 떠 있으면 어디를 쳐야 돼, 여러분? 여기 있으면 딱 놓고 10, 20, 26. 26이니까 저 위에도 26 똑같이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26이다 되고 이렇게 치면은 똥차로 가겠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마지막 3쿠션 값. 3쿠션 값은 15의 배수예요. 15, 30, 45, 60. 자, 그래서 이게 30이 있어요, 여러분. 내 공이 이렇게 40에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2쿠션을 맞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 빼기 30, 10. 10을 무회전으로 탄력 있게.
아우 씨. 이해하셨죠? 이게 노잉글리시예요, 지금 노잉글리시 여러분. 이게 지금 노잉글리시고 이제 노잉글리시가 아닌 짱꿀러를 알려줄 건데 어떻게 하냐. 3쿠션 값을 1팁, 2팁, 3팁, 4팁으로 배우는 거야. 제발요. 어떠한 공이 배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맥시멈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쳐도 되고 맥시멈으로 쳐도 되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60도보다 올라갔어 이렇게. 그러면 맥시멈 칠 거면 이걸 타격을 해가서 끌어야 하잖아. 불편하잖아요. 근데 자리는 2팁짜리 있어 지금. 2팁짜리. 그러면 위아래 내 수구랑 원쿠션이랑 제로를 만드는 거야. 제로. 제로를 만들어 놓고 2팁을 치면 되는 거예요. 이 라인이 자 20에 20 오. 보세요. 20에 20 30에 30 이렇게 있잖아 지금 라인이. 그럼 이 공은 28 이렇게 찍으면은 제로가 되잖아요. 지금 이 공 이 라인에 있는 공들은 제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공은 어떻게 쳐야 하냐. 28 여기 28 28 29 30 30 이 정도 내면 되겠네. 이 정도를 내려놓고 대신에 투팁을 친 거. 투팁으로 스트로크는 탄력 있게 자 투팁 쳐볼게요. 이렇게 원팁에 있으면 원팁에 있으면 30, 30, 28 여기 여기 내 초크니까 여기 여기에 원팁 좀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좀 올려서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어렵죠 이거는? 이건 웬만해서는 어려워요. 1대1로 알려주셔. 이렇게 하면은 힘들지. 이걸 하기 전에 본인의 1팁, 2팁, 3팁이 확실히 있어야 돼. 감이 어렵죠? 어렵죠? 3단은 안 돼 지금. 너무 많아 지금 할 게. 스트로크 강좌 3단. 그래 3단 가까 그럼 한번 여기 테이블이 잘 안 넘어가잖아 여러분. 여기 테이블이 잘 안 돼. 아 너무 많아 지금. 가만 있어봐 지금. 가만 있어봐. 그래 코미어 말 한번 해주지. 자 노잉글리시만 알겠다고요? 돌려보기 봐요 계속. 다시 돌려보기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노잉글리시 안다고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치 스트로크가 문제인데 쑥 가속도 너무 빠른 가속도 말고 편안한 가속도 쓱쓱쓱 이렇게 쓱쓱 알았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맞게 계속 스트로크 쳐봐. 그러면 분명히 내가 쳤었던 공 중에 맞는 공이 있어. 그럼 그게 스트로크 답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스트로크 잘못된 거고. 계속 연습하세요. 근데 자 일단 다들 똑같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 생각도 해봐. 내가 한 거라고 내가 만든 거라고 진짜 구라 안 치고 구라 당당 들어봐. 내가 알려준 거야 이거는. 똑같잖아 구라. 아니 그 이 아까 영 만들었잖아 여러분. 영 다대는 무조건 노잉글리시 치면 돼요 여러분. 노잉글리시 치면 돼요. 노잉글리시 치면 돼요. 다대는 무조건 다대는 여기서
30을 치면 제로로 오잖아. 근데 공배치가 자 알려줄게. 한번 다대 한 번만 설명할게요. 다대도 똑같은 시스템이니까. 몇이에요 몇? 여기가 자 0 0이잖아 0 그러면 30에 30 쟤 걸려있네. 요거 여기로 오면 되지. 여기 맞으면 되잖아요. 30에 30 무회전으로. 근데 저 두께가 L인가 안 L인가 먼저 봐야 돼. 내가 봤을 땐 좀 L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줘야겠죠. 이렇게 했어. 안 L이잖아. 그냥 치는 거지. 이거는 무회전으로. 아 L이네. 방은 각 자체가 L이에요. 좀 L여서 이런 공이 조금 어렵지. 절대 타격 이러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타격 이러면 끝나요. 부드럽게 나가야 돼. 부드럽게 타격 이러지면. 오늘 손 뒷손이 개 그지구만. 이렇게 했는데 이 공이 이쪽으로 왔어요. 이때는 타격이 이루어져야 돼. 원쿠션까지 튕겨놔야 돼. 그런 거예요. 하나 둘 맞는 순간 끝나. 탕 하나 둘 탕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렇게 했어. 많이 벌어졌어. 그러면 더 튕겨놓으면 돼요. 하나 둘 탕. 회전 줘도 돼요. 회전 줘도 되는데 회전을 주기 싫다. 공이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더 한번 이런 식으로 튕겨놓은 만큼 들어가니까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다 되는 횡단. 횡단하고 심하게 하겠다. 횡단은 큐가 하나 둘 하나 둘 이 뒷손이 하나 둘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끊으면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각이 원래 일반 테이블에 45도면은 상단을 올고 쳐야 돼. 상단 이렇게 중에서 살짝 올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하나 둘 이거만 치면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공 처음에 맞을 때 직선으로 맞냐 살짝 들어서 맞냐 이게 제일 중요해. 처음이라도 입사가 들어가 버리면은 잘 내려가요. 처음에 마이너스로 걸리면 뒤로 백을 하면 안 내려가. 직선으로 맞는 게 제일 좋긴 해. 봐요. 이렇게 공이 있어. 그냥 저 중에서 입사 반사로 맞추고 싶어 내가. 그러면은 얇게 맞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니까 중으로 들어가야 돼. 중으로 들어가서 대신 얇게 첫 스타트를 각을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이렇게 공이 내려가잖아 그걸로. 근데 내가 이거를 나는 이 두께를 얇게 쓰고 싶고 그냥 일자로 맞는다고 싶어. 이때는 당점이 조금이라도 가야죠. 팁이 느낌 팁이라도 가야지. 그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나가면 돼. 근데 이거 알고 봐요. 이제 중요한 거. 자 공이 거의 일자야. 아니 거의 각이 없어. 이때는 당점이 센터에서 올라가면 아웃이에요. 자 센터 여기서 팁 반개만 내려요. 이렇게 그리고 팁을 주겠지. 이렇게 얇게 무조건 얇게 맞는 건 정확한 거. 얇게 무조건 맞추라고요. 이렇게 내려요 팁을. 꼭 센터에서 밑으로 반결 내려서 저 같은 경우는 팁을 지금 줬어요. 원팁을 이 상태로 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이 내려가요. 이렇게 안 치면 공 안 내려가요. 절대로 더 있다. 이렇게 더 들어갔다 완전히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내렸지. 근데 팁을 더 넣어야지. 투 팁을. 그리고 얇게 가야지. 그냥 쑥 들어가야지. 쑥 그렇게 내려간다고.
아니면 안 내려가요. 이해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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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은 미리 말하는데 곡구가 먹는 사람 있잖아요. 공이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있어. 여기서 빵 쳤는데 맞고 출렁 출렁 이렇게 친 사람들은 하점자. 3단을 잘 친 사람들은 출렁이 없어. 그냥 쓱 들어가갖고 여기서 가기가기 쓸려 이렇게 계속. 그래서 3단으로 안 맞으면 4단으로 맞고 4단이 안 맞으면 5단이 맞아야 돼요. 이게 3단을 잘 치는 사람이에요. 물론 공이 하나 둘 네 공이 있어. 이건 뚱뚱하게 쳐야지. 맞아갖고 그래서 뒤로 백을 해가지고 나와야 하니까 여기 콧구가 벗겨지. 이런 공들 누구인지 비밀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그러니까 이런 공이 아니면 횡단은 무조건 갈기가 있지 않다. 무조건 가격이. 아, 백에다 다시 가는 거, 그거는, 자, 이렇게 끊으면 끝난다고. 그냥, 쓱, 대회전 치듯이 쓱 들어가야 돼. 이렇게 가슴까지 맞죠. 보여줄게. 일단, 두께로 설정 어떻게 하냐면, 원쿨을 받고, 내 공이 안 맞게, 이 공을. 원쿨을 맞고 내 공이 안 막히셔야 돼요. 쫑. 자, 두껍게 겨냥했죠. 센터야. 스트로크만 끝내는 거, 스트로크로. 하나, 둘. 많이 든든하잖아, 지금. 아니야, 이렇게 놓고 줄래. 잘 보이라고 이렇게 놓고 줄래. 미미미미 좀 어렵긴 하죠. 이해했죠? 이해했죠? 오늘은 끝났네. 47분이네. 이해했죠, 여러분들? 됐죠? 정확하지? 어느 정도 알아듣겠죠, 지금? 근데 이 횡단은 솔직히 스트로크가 중요하긴 해요. 스트로크가. 어쩔 수 없어. 저는 무회전 중으로 쳤어요. 무회전. 방금 거는 무회전. 무회전 중으로 쳤어요. 중에서 여기 정확히, 자, 여기가 중이지. 자, 여기 정확히 여기 중으로 쳤어요. 여기. 정확히 여기. 많이 올리지도 않았어요. 중에서 살짝 여기. 한번 쳐보네 지금 강풍이가. 자, 여기 8발 8. 어디까지 나가나. 맞으면 꽉 잡나 안 잡나. 여기 잡았잖아 이렇게 지금. 잡으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방금 봐봐, 여기서 이렇게 엮어놨잖아. 그러면은 이게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이걸 더 부드럽게 쑥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쑥. 그래야 이게 계속 내려가지 점점점. 원쿠션까지 터치를 잘 해놔야 돼. 봐요, 어디까지 가나? 쑥 들어가야지. 봐, 여기서 멈추잖아 스트로크. 이렇게 되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 팽난 쳐봐라, 씨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에이, 멍충아, 턴. 에라이, 멍충아. 내가 너한테 오늘 졌다는 게 열이 받는다, 이놈 새끼야. 아,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